야야, 왜 왜?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잖아. 이응 이응.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는 말도 있고. 예예. 예. 그러면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님? 헐, 개놀리.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잘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 녀석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선글라스 끼고 컬러렌즈 광고하는 놈은 천보네. 소중한 걸 낭비하는 건 재밌다. 돈 낭비, 짱 재밌음, 인생 낭비, 개짱 재밌음. 이노보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1층 교무실로 오라고 해라. 네, 전해줄게요. 수업 시간에 문자 보냐. 너도 같이 와라. 머리가 안 나. 내 동생이 우타에 나 저격함. 어이없어. 친구가 바로 보내줌. 피방 간다더니 집 오면 인 뒤졌다. 하루만 누나랑 몸 바꾸고 싶다. 휴학하고 맨날 먹고 자고 진심 개꿀 빠는 인생. 지금도 꽃갈콘을 먹고 있겠지. 내가 포테포칩 양파만 남겨놓으랬는데 그것도 다 먹고. 예상은 했지만 좀 실망이었다. 아까 치킨 먹을 때는 나보고 목이나 쳐먹으라고 했다. 진짜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한 대만 때리고 싶었다. 진짜 딱 한 대만. 돼지가 다른 학교라서 다행이다. 가끔 이렇게 써야지. 돼지 친구 누나들이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춥다. 온통 코인인가 보냐. 나도 미치겠어. 너무 손절하고 싶어. 매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코인이. 그래 언니에게 말해줘. 떡상한다고. 물린 하루가 멀다고 떡락인더디에 물린 자신에게 주어진 네 번의 기회를 모두 날린 사람. 난 귀신 판별하는 말 중에 그게 제일 무서웠음. 사람은 딱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인가 싶은 의문이 든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라고. 헉, 직장 상사 중에 저것도 사람인가 싶은 사람은 많은데. 후. 사촌동생 너무 귀엽다 진짜.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먹으면 끓이 사람 이랬더니 사촌동생이 오빠 저요 이래서 내가 진짜로 약속 어기기 없다. 어기면 꿀밤 열대다. 이러니까 사촌동생이 진짜 알겠다는 거임. 그래서 지금 사촌동생 울면서 라면 끓이는 중. 아빠가 신발 빨아준 거 신고 나갔는데 계속 거품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아빠가 헹구는 거 깜빡했대. 나 어떡해. 혹시 모텔에서 초 피워본 적 있어? 이벤트 해주고 싶은데 화재 경보기 울리진 않을까 걱정돼. 화재 경보기 울리는 구조도 모르면서. 이온화식, 광전식, 열감 지식이 있잖아. 노후화 여부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니까 물어봤어. 너가 생각했을 땐 티라이트 초를 센서가 감지할까? 삽자라는데요, 댓글 형님. 버스에서 에어팟 떨어뜨린 줄 알고 주워서 내렸는데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폰 하다가 고개 들었는데 창밖에 보니까 내가 내릴 정류장인 거야. 그래서 다급하게 짐 챙겨서 후다닥 내리려고 하는데 바닥에 에어팟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기사님 잠깐만요 하고 다급하게 부르고 주워서 내렸는데 손소 녹제 뚜껑이네. 쪽팔려 헤헷. 내가 대신 쓰레기 버려줌. 뚜껑 없어져서 버스에 있는 손소 녹제 본체 쓰기 힘들겠다. 컴퓨터 기관 내놔. 엄마한테는 허락 맡음. 공부해라. 아니 엄마 허락 맡았다고요. 그니까 공부해라. 아니 빨리 보내라고. 공부해라 라고. 아 미치겠네. 엄마 바꿔줄게. 비번이 공부해라요. 그냥 쳐 한글로. 꽃 이름들 좀 알려주십시오. 선물하려는 꽃다발인데 꽃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꽃 하나하나 꽃말 찾아보고 설명해주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별자리 연애운이나 보러 가셈. 어머니 드릴 선물입니다. 분홍색 장미, 행복한 사랑, 사랑의 맹세. 노란색 라넌큘러스, 매력. 감사합니다. 과제 너무 야하다. 과제
너무 섹시해. 미쳤어. 밤에 나 안 재워줌. 정신 좀 차려 제발. 요새 술집 어디가나 나오는 남자 발라드 뭐냐. 애절하고 이누인데 이런 거임. 한동근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허경환 노래 아님. 성동의 스커트. 중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옷이라는데 성동일 씨 이름이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 중국 사람들이 성동일 씨가 이 치마를 입어주셨으면 하는 걸까? 남동생의 포덕이라 초딩 때부터 불사조기 사단 입단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입대한 부대 이름이 불사조 부대임. 산책하는데 개 목줄 안 했다고 욕먹었어. 우리 집 개 아닌데 그냥 모르는 개랑 나란히 가고 있었을 뿐인데. 다들 밀크티인 줄 알겠지? 내가 막걸리 마시면서 일하는 줄은 아무도 모를 거야. 엄마가 아들 사랑하면 무슨 콤플렉스냐? 엄마는 원래 아들을 사랑해.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외국인 유학생 모임 단톡방. 나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 중국인 친구. 중국 속담에는 양 잃고 울타리 고친다고 하는데. 히스패닉 친구. 멕시코 사람들은 아이가 익사하고 나야 우물을 메운다라고 해. 헉, 뭐야, 무서워. 플랜 B를 준비해 둔 사람. 아, 우리 앞집 강아지 쓸데없는 은혜갚기 중이야. 앞집 강아지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데 내가 한 번씩 간식 같은 걸 사다 주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얼마 전부터 쓸데없이 우리 집까지 지키고 난리야. 누가 우리 집 벨 누르면 지가 튀어나와서 짖고 난리남. 성질도 더러워서 택배 아저씨도 쫓아내고. 내 택배 유유. 걔 튀어나올 때마다 그 집 주인 아줌마도 같이 튀어나오셔서 야 거기 우리 땅 아니다 왜 맨날 거기 가서 짖노 하고 혼내고. 아나 쟤 어쩌지. 동생 숙제를 슬쩍 봤는데.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사자성어를 네모 안에 써넣으세요. 이곳은 여러 지역의 경계에 있어 옛날부터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활발했다. 그리고 전국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도가 있어 교통의 중심지라고 불린다. 충청북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